일본 한 부두에서 여성의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가 바다 위에 떠 있어 신고를 해 소방대원과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시체의 정체는 리얼돌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일본의 유튜버 다나카 나츠키는 방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물에 뜬 시체를 발견한 것 같다라며 놀란 사람들이 당국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차, 구급차 등이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리얼돌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누군가의 실수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발견된 리얼돌은 머리카락부터 신체 형태까지 많은 부분이 사람과 흡사해 시신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경 일본 혼슈섬 아치노해에 소방대원들은 강에 익사한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줄을 묶고 건져 올려보니 여성의 정체는 고무 인형인 리얼돌이었습니다. 다나카의 트위터는 게임 블로그 등을 통해 전파됐으며 끔찍한 사건이 될 뻔한 리얼돌 해프닝에 대해 일본 네티즌은 응급 상황과는 맞지 않다. 대형 쓰레기는 제대로 버려라. 불법 투기 금지. 우연히 유튜버가 있었다. 자작극 아닌가? 실제로 이런 거 보면 트라우마 올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인형에도 사람처럼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어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기피합니다. 최근 일본의 한 인형 회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리얼돌을 위한 장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가격은 한화 99만원에 달합니다. 2020년 1월 오픈한 리얼돌 장례식 서비스 측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장례를 치러주고 이별하고 싶다가 46.8%나 됐으며 사용 후 처분할 때 고민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에 인형 장례식은 처분업자가 직접 방문해 장례를 치러주고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동 장례식도 있습니다. 또 리얼돌과 마지막 촬영과 장례식 동영상, 이미지도 기념품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얼돌의 주인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지만 리얼돌은 화장이 아닌 기계로 분쇄하기 때문에 거부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여주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이 장례식 행사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인형에 대해 별다른 작별 인사 없이 버리지는 게 안쓰러워 장례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별할 때는 사람처럼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다. 인형의 주인이 안심하고 인형을 맡기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되고자 결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